필름 카메라를 들고 이제 많이 찍게 됐죠. 그러다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나중에 사진전 하나 열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사진전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게 여기까지 올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조그만한 사진전을 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때까지 찍은 사진들을 이제 또 사진전이니까 셀렉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지금 여기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좋아. 오늘 100장의 사진을 다 보자고. 오케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두바이에 있는 마지막 날이어서 일단은 돌아가면 이제 또 미팅이나 이제 사전 답서도 가야 되고 가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그래도 한 100장 정도 셀렉을 해놨고 정말 고심고심해서 올라가는 사진들이니까 멋진 사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그 현장도 다녀오고, 여러분들을 다녀도 보고, 그리고 같이 해주시는 분들과 이제 오늘 미팅을 끝내고, 두바이에서 이제 추려봤습니다. 이때까지 찍었던 사진들, 100장 정도 추려를 봐서, 오늘 이제 100장 정도 사진을 다 보여드리고 이제 필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본이 필요합니다. 이런 필름이 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찍은 필름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제 제 작업실이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다 여기에도 사진 셀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도 사진 셀렉 하고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하고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 모니터에 나가 이제 A 것들을 올릴 사진들을 열어놓고 보면서 하나하나씩 찾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찾아보죠. 다시 시작! 가보자! 다시 가보자! 네, 진짜 이렇게 해서 네, 다 찾았습니다. 오늘 그냥 다 끝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아침이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두바이부터 셀렉하고 필름 원본 갖고 또 찾는 과정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서 잡니다. 잘 자요. 아니구나. 출근 잘해요. 네, 세준입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내일이 사계 사진 전시회가 열리는 날인데 먼저 가서 이제 사진 배열 세팅이랑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좀 약간 더 추가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터치를 하려고 지금 아침에 뮤지컬 연습을 갔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아, 제정신이 아니야. 내일이 또 저의 또 전시장 이제 오픈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와서 어떻게 배치를 했고 좀 여러 가지 이
분위기 느낌 같은 거를 좀 알고 오늘 이제 들어가서 또 방송을 할 텐데 그때 또 팬분들에게 아니면 또 저 사진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직접 방문했는데 야 들어오자마자 너무 이쁩니다 진짜.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이게 너무 이쁘다. 아니 아 진짜 너무 이뻐요. 제가 만약에 여기 왔으면 그냥 돈 별로 안 아까울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옆 사람이 넘어가도 더 보고 싶으면 따라 안 넘어가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일부러 간격을 원래 더 넓게 하려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고 이쪽으로 쭉 넘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너를 꺾습니다. 네. 사실 이 옆에 있는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의도한 것도 아닌데 사실 이게 필름이 탄 겁니다. 다 타가지고 의도치 않게 멋진 사진을 만들어줘서 가지고 쭉 보시고 이게 진짜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잘 한번 고민하시고 그리고 좀 그냥 보고 눈으로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면 다 지난 시간이겠죠? 그렇지만 영상 한 번 더 보시고 사진전을 딱 갔을 때 좋았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를 한 번 더 불러일으켜서 또 한 번 그 하루를 행복한 하루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일하러 가야 돼. 아 어떡해. 너무 소중해. 여기다 포스터 잠깐만 여기서 여름이 여기서 엔딩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동선 안 꼬일 것 같아서 와 이게 이건가 봐. 와 찍고 가. 지금까지 임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즐거웠다. 됐다 고생하셨습니다. 끝.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완성된 저의 전시장에 오늘 도슨튼 하러 왔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마스크를 껴서 조금은 그 긴장감이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는 좀 죽을 것 같습니다. 무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들어오셔서 보고 계셨나요?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부가 설명도 할 겸 그리고 또 저희 사랑하는 우리 앨리스 분들 또 얼굴도 볼 겸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러지? 이야기들 하다가 조금 루저할 수도 있고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냥 저의 어떻게 보면 사진 찍은 그 일과 시간들을 좀 약간 많이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가 설명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제 말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저희가 유년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던 만큼 그래서 시작을 되게 어릴 때부터 어린이부터 이제 어른이 된다는 과정을 좀 많이 담고 싶어서 시작을 어린 친구들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시작을 알리는 이제 멋진 친구들이죠. 새끼 죽을 것 같아. 네. 여기 공원 똑같이 돼요. 서울숲이거든요. 서울숲에서 자주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러고 있을 때 서울숲의 이 공간, 딱 이 장면을 보는 곳에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만의 시간이 있듯이
저도 이런 공간에서 쉬고 있으니까 또 이걸 보시면서 아, 이것도 한번 가보고 싶다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서 아, 나 오늘 좀 힐링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담고 싶어서 여유로고 싶다라고 정했습니다. 네, 또 잘하고 있죠? 예. 네. 아. 네. 누구나 지금 나가서도 한강 가서도 찍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 사진을 찍고 걸 수 있는 분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청년이고 그냥 다만 직업만 다른 그냥 그런 존재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정말 꼭꼭 참았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갈게요. 이 튜브 하나 들고 정말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멀리 나가지 마, 멀리 나가면 못 찾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을 진짜 정말 안 들었기 때문에 정말 멀리 나갔던 기억이 들어서 그냥 튜브 하나 들고 멀리 바다로 떠나자라는 의미의 이 사진을 골랐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동 안 해도 돼요. 다음은 선택받은 자리예요. 저희 빅톤이 살아 지금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앨리스 분들을 만날 수 있고 했던 게 다 선택 순간들을 저희가 정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이 좀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아요. 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나에게 선택받은 곳은 어느 자리인지 모르잖아요. 정말 랜덤이에요. 제비뽑기처럼. 저도 뭐 수많은 오디션을 보고 뭐 지금도 뭐 드라마 오디션, 뭐 뮤지컬 오디션, 뭐 다 오디션 다 도전해요. 근데 선택을 받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뭐 공부해서 대학 아니면 뭐 직장 하는 것처럼 저도 끊임없는 도전을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자리는 다 존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리도 다 존재를 해요. 그렇지만 그걸 아직 찾질 못했기 때문에 잠시 선택을 못 받은 것뿐 각자만의 자리는 다 존재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 무서움이랑 두려움 이런 것들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어찌됐건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서움은 잠깐이에요. 그냥 하루 이틀이면 그 무서움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그걸 벗어나면 정말 또 다른 멋진 세상이 열리니까 여러분들 저의 선한 에너지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작가 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에서 찍을 수 없어서 여기서 찍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실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감정들이 교차를 했는데 눈으로 직접 보니까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팬분들. 네. 고맙습니다. 네.